자, 이번 단원에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한번 찾아보자. 야,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왜 하기에 또는 뭐뭐하게 되어서 요렇게 해석되는 녀석 수들을 찾자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투부정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치? 근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요 앞에 얘는 지금 봤더니 동사가 나와 있고 얘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아, 요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긴 거야. 실제로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얘는 근데 얘는 키우기에 쉽다라고 해서 얘는 지금 형용사가 나온 거거든. 쉬운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쉬운이라고 해서 얘는 아 부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특히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앞에 형용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요거에 관점을 좀 두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aloe vera는 love to absorb carbon dioxide and their yeast to grow. 자, 이 알로에베라는 그 알로에 있잖아, 식물. 그 알로에는 좋아한다, 뭐 흡수하는 것을.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그 이산화탄소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얘는 명사적 용법이니까 이렇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명이라고 적어놓고 구별 지어 놓자. 자, 그리고 그 알로에베라는 쉬워, 뭐가 쉬워? 아, 키우기에 쉬워라고 해서 요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한번 볼게. We are likely to get more hurt. 잠깐 지울게. 자, 얘는 likely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 상처받기 쉽구나. 뭐로부터? 아, 너무 친숙한 것으로부터 상처받기 쉽다. 뭐보다는 from complete ignorance of other party. 아, 상대편, 여기서 파티는 우리 파티하다의 그 파티가 뭐뭐 편, 니 편, 내편할때그 파티도 있거든. 그래서 아, 상대편의 무시, 완전한 무시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너무 친숙한 것으로부터 상처를 얻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고. 아침 7시부터 웬 카톡? 자, if your father's hair becomes gray when he is quite young. 자, 만약 너의 아빠의 머리가 좀 그레이색, 즉 이제 막 이렇게 히끗히끗 이제 그 흰머리가 있다면 뭐할 때? 아빠가 꽤 젊었을 때, 젊을 때 머리가 있다면 너는 highly likely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 나왔네. 그래서 얘도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여기에 밑줄을 그으면 되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다음, 이번에 보면 drowning people are dangerous to approach. 자, 얘도 지금 투부정사 여기 있고 앞에 위험한 이란 형용사가 앞에 있네.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위험해. 왜냐하면 They can drag you down with them. 하니까 아,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너를 끌어당길 수 있어. 어디로? 그들과 함께 down 아래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대. 자, 3번에 보면 You actually feel stronger and are ready to fight when your body produces a chemical called adrenaline in your blood. 자, 너는 실제로 더 강하게 느낄 거야. 그리고
준비되게 느낄 거야. 준비되어 있어. 너는 실제로 좀더 강하게 느낄 거야. 그리고, 준비가 될 거야. 뭐할 준비냐면, ready는 뭐뭐 할 준비를 하는 이란 형용사잖아, 그치? 그래서 요 to 부정사 역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나. 그래서, 싸울 준비가 된다. 뭐할 때, 너의 그 몸이 생산할 때, 뭐를, 화학물질을 생산을 할 때, 뭐라고 불리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을, 너의 피에, 그 물질을 생산할 때, 좀더 싸울 준비가 되더라 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 to 부정사. 다음 4번에 보면 Sunflies stay in corners of a warm house over the winter. 자, 몇몇 파리 새끼들은 머무른다. 어디에 머무르냐면 구석구석에 머물러. 따뜻한 집 구석구석에. Over the winter 하니까 겨울 내내. 그래서 It's unlikely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없는 이란 형용사잖아. 뒤에 to 부정사 나오니까 얘는 부사적으로 쓰였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볼 가능성이 없어. 여기서 뱀이 가리키는 건 파리들이겠고, 근데 바깥을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볼 가능성이 없어. 이런 거고. 자, 다음 5번에 보면. While a novel is relatively easy to study. 자, 여기도 지금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 앞에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얘는 부사적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부하기에 비교적 쉽다. 소설이. 뭐 때문에? 그것은 쓰여졌기 때문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be read. To be read. 읽기 위해서. 읽혀지기 위해서. 즉, 소설이 읽혀지는 거니까, 여기도 수동태 형태의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부사적으로 내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는 아니야. 똑같은 부사적 역할이지만, 부사적 용법은, 동사 수식, 또 다른 부사 수식, 형용사 수식, 그 다음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예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고, 예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굳이 구별 짓자면 얘랑은 지금 역할이 달라. 이 단원에서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을 찾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은 아니야. 그냥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그래서 요거 따로 요렇게 구별 지어 놓도록 하자. 자, 여튼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소설인 반면에, while 반면에, a play is slightly more difficult to study. 여기서도 to 부정사가 또한번 나오는데 얘는 앞에 있는 difficult, 어려운이란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네.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훨씬 더 어렵더라. 살짝, 뭐가, 희곡이. 왜냐하면, it, 여기서 말한 it은 희곡이겠고, 그래서 희곡은 쓰여졌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공연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to be의 요 to 부정사는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으니까, 얘 역시, 부사전 용법은 맞지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전 용법이네. 뭐뭐하기 위해서. 즉 연기가 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건 희곡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어렵더라. 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도 구별 지어서 놓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는 얘랑 얘인 거고 그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기는 하지만 이 둘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별 지어 놓으면 되겠지. 자, 다음 6번에 throughout history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have fought 싸웠다. 이거 fight의 PP 형태야. 많은 전쟁에서 싸웠어.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얘 역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지. 앞에 있는 얘는 명사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보호하기 위해서, 즉요 용법하고 똑같이 쓰인 거네. 자, 그리고 have been willing to die to remain it. 여기서도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고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둘다 달라. 봤더니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할 의지가 있는, 이런 기꺼이 뭐뭐 하는 이런 형용사야. 그래서 죽을 의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지 가리키는 건 자유. 그래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이 투부정사는 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이렇게 구별 지어놓으면 되겠네, 그치? 이 앞에 건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이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구별 지어놓자.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요지,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요건 거든, 감정의 원인과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게 좋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 sometimes 때때로 the reason why we feel unhappy. 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is not easy to figure out.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 있지?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용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왜 불행하지?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느끼는 거, 이 이유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아. But 그러나 you should start by examining your emotion. 그러나 너는 시작해야 해. 조사하면서 시작해야 돼. 너의 감정 상태를 examine 하면 조사하다, 연구하다 또는 면밀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너의 그 감정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해. 자, Professor John Hamler가 teaches 가르친다 a course on scientific thinking 하니까. 자, 이 교수가 뭘 가르치냐면 어떠한 과정을 가르친대. 뭐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he says, 그는 말한다. 이 과학자는 뭐라고, 그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all science is noticing patterns. 모든 과학은 말이야, 패턴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더라. 즉, 모든 과학엔 뭐가 존재하더라? 패턴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과학이. 그러면서 events and conditions are not random.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random 하면 임의적인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임의적이지 않아.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그냥 랜덤하지 않아. 이렇대. 요거는 빈칸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요 말로, 이런 시험 문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은 랜덤이 아니야. 뭔가 원인과 결과 또는 뭐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런 거야. 이런 식의 뭔가가 있더라. 패턴이 있더라. 랜덤이 아니더라. 이 얘긴 거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거? 임의적이지 않아. 뭔가가 있어. 패턴이 있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 가로 안에는. 그래서 they have causes and effects. 그 이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들은, they, 그것들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어. 랜덤하지 않으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most people and scientists. 차이점은 누구 사이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과학자들의 그 차이점은, 컴마 보충 설명, 그 교수가 말하길, is that people that 이하입니다. 차이점은 봤더니 사람들은 are likely to let the world be random to them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들과 다르게 보통 사람들은 뭐뭐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 뒤에 지금 여기 투부정사 나왔지?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구나 우선 표시해두고.
그래서 세 개를 그냥 랜덤하게 내버려 둘 가능성이 있구나. 그들에게. 즉,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에게 그냥 세상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랜덤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걸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들은. 근데 과학자들은 그냥 랜덤하게 세상이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지. 면밀히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They allow events to pass without connecting. 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과학자들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사건을 그냥 pass, 그냥 지나치도록 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의 to pass는 to 부정사긴 하지만, 사건들을 지나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해서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쓰인 거니까 표시해두고, without, 뭐 없이, 연관 짓는 것 없이, 그 사건들을 다, 아, 그, 아니, 그 자기 자신들을 다른 이벤트들과 그러니까 사건들과 연관짓는 것 없이 그냥 패스트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더라 이 얘긴 거지. 자, in dealing with our own emotions. 자, 우리 자신의 그 감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We need to be willing to notice patterns and examine them as a scientist would. 자,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더라? 뭐할 필요가 있다? 아, 기꺼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 to 부정사의 to be willing 요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표시해두고. 근데 Willing은 뭐 기꺼이 뭐뭐 하는 이런 형용사잖아. 이 뒤에 나오는 to notice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패턴을 우리는 알아차릴 기꺼이 알아차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할 필요가 있더라. 그 사건들을 과학자들이 would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요 scientists들이 would notice pattern and examine them. 요 말이 지금 요 뒤에 생략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패턴을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이 얘긴 거. 자, 마지막 문장 봤더니. 자, those who are likely to quickly overcome a sense of depression are those who can define the sources of their feelings. 자, 그래서 those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are입니다. those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요 지금 얘도 형용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뒤에 to overcome 해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 to 부정사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빠르게 극복하려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을 극복하려 하는 사람들은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들의 감정의 sources 어떤 근원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래서 감정의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